뭐가 좀 들립니까? 수야라 그런지 감이 좀 멀게 느껴지네요. 지금 129 도착했답니다. 무서워! 남의 사랑을 방해했으니 대가를 치러야지. 니네 씨. 소용사님. 보통 개 한 마리 죽이는데 1g이 들더라고. 사람이면 어떨까 계산해봤어. 조영사님 호흡이 심각하게 거칠어지고 있어. 보통 개 한 마리 죽이는데 1g이 들더라고. 사람이면 어떨까 계산해봤어. 수명사님, 지금 조영사님이 위험해요. 미네린이 조영사님한테 마취제를 놓은 것 같아요. 혹시 주변에 물 있나요? 조영사님 지금 물을 마시게 해야 돼요. 지금 도착해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센터장님, 이거 좀 보세요. 미네린 씨 조사해보니까 부모님 이혼한 뒤에 큰 병원 원장인 모친하고 살았는데 집안 분위기 장난 아닌 것 같아요. 와, 지금도 이러면 어렸을 땐 얼마나 시달렸을지. 수명사님, 미네린 어린 시절에 모친으로부터 정신적인 학대를 많이 받아서 편집증적인 증세가 있는 것 같아요. 자기가 받은 학대를 사랑이라고 착각해서 장유진 씨가 거부해도 계속 집착했던 거고요. 어쩌면 어렵겠지만 아직 설득이 가능할지도 몰라요. 알겠습니다. 이빨을 뽑을까? 눈을 뽑을까? 움직이지 마. 움직이면 쏜다. 미네린 씨, 저 사람 지금 당장 병원에 안 가면 죽을 수도 있어. 당신 지금 의사야 살인자야. 정신 차려! 내가 그 인간한테 얼마나 잘했는 줄 알아? 뺏길 바엔 그냥 죽일 거야. 죽일 거야! 당신! 엄마 때문에 이딴 식으로 딴 남자한테 집착하는 거라며? 네가 뭘 한다고 떠들어? 왜? 내 말이 틀렸어? 본인 자존감 채울 남자 찾다가 거절당하니까 그 사람 인생 갉아먹는 거잖아. 멈춰! 아니야. 아니라고. 난 사랑한 거야. 사랑한 거라고! 조영사님, 물부터 먹여요! 놀아라! 조영사님, 정신 차려, 멈춰! 미네 씨, 당신은 납치, 감금, 협박, 처벌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체포합니다. 당신은 변호인 선입권, 진술 거부권, 변명의 기회가 있어요. 아니야, 아니야. 장효준 선생 불러줘요. 그 사람 불러달라고요. 그 사람이면 날 이해할 거예요. 날 이해할 거라고요. 정신 좀 듭니다. 정신 차리죠.